안녕하세요. 청춘방송 리포터 최재현입니다.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풋풋의 달달 프로젝트 두 번째 곡 안녕하세요는 소개팅 미팅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저희가 소개팅 스타일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소개팅에 나가신다고 하는 윤상미 씨의 집에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. 윤상미 씨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 사는 윤상미입니다. 네, 상미 씨 오늘 소개팅 나가신다고 한껏 꾸미신 것 같은데요. 네,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네, 상미 씨 혹시 소개팅 나가셔서 성공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니요. 제가 오늘 왜 그런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. 유치원생을 연상시키는 노란 모자, 과한 귀걸이, 쥐 잡아먹은 듯한 빨간 입술, 근본 없는 마음, 남자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발목 레깅스, 짧은 다리 더 짧아 보이게 만든다는 플랫슈즈. 안 돼요, 안 돼, 이런 패션. 제가 한번 변신시켜보겠습니다. 뿅! 뿅! 상미 씨! 네! 이거예요, 바로! 네, 저 어때요? 브라보! 사람 됐네요, 상미 씨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소개팅 스타일링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. 네, 솔로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? 네, 곧 나오게 될 저희 달달 프로젝트 두 번째 곡 안녕하세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네, 그리고 또 풋풋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럼 여러분, 안녕!